스마트폰 관련주들 이제 언제쯤 다시, 뭐 물론 그쪽 산업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침체기에 있긴 한데 네. 지금 상반기 일단 스마트폰 시장 상황은 어땠는지부터 좀 정리하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. 네, 네. 상반기도 문제였지만 작년 한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시장은 그렇게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때 나왔던 거는 일단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네. 거기서 나왔던 가전 교체 수요라든가 또 나가지 못해도 저희가 보통 보면 자급제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나왔던 좀 프리미엄 핸드폰 쪽을 교체하면서 네. 집에 있으면서 이런 이제 가전이나 또 내 손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교체하기 시작했죠. 네, 맞아요. 그런 교체 수요가 강하게 나온 뒤로 그게 좀 약간 뜸할 무렵부터 올해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 또는 하향을 이뤄갔었고요.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중국 봉쇄가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스마트폰 출하량의 타격들 또 나오기 시작했고 또 그 사이에 뭐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부품 부족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. 네네. 이런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또 인플레이션 시대가 들어오면서 그에 따른 부품 가격들도 오르는 것은 첫 번째, 네. 또 인건비가 오른 것은 두 번째. 게다가 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갑이 낮아집니다. 네. 그러면 한 3년 썼던 핸드폰 바꿀까 싶었는데 다른 거 살 게 더 많습니다. 그렇죠.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. 네, 그러면 네. 한 4년이나 5년 쓰지 뭐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교체 수요가 또 뒤로 이연되는 부분들이죠. 네. 또 심리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또 전쟁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. 그런 쪽에서 지금 지난 상반기까지 나왔던 6월 달까지 같은 경우도 네. 스마트폰 재고가 상당히 늘어납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뭐 5천만 대까지 얘기 나오면서 맞아요. 고심 중이다라는 네.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업황이 부진하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측면 쪽에서 그래도 1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400달러 이상의 그래도 프리미엄 폰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쪽에 해당되는 시장을 봤을 때 그래도 한때는 애플과 거의 비슷하게 네. 유지됐다가 지금은 삼성전자가 많이 밀렸고요. 애플이 점유율이 62%입니다. 그 1위죠. 그리고 또 2위는 삼성전자가 16%로 생각보다 격차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를 따라가는 전략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. 이게 또 하반기의 변화를 또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말씀 쭉 해주신 대로 지금 일단은 업황에서 있어서 스마트폰의 판매량은 좀 주는 분위기인 건 사실입니다. 그런데 이제 삼성과 애플의 그 신작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? 네. 이거 이제 뭐 정확한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이제 뭔가 변화는 하려고 하는데 네. 이게 이제 막상 중요한 건 판매 성적들이 초기부터 어떻게 나오느냐가 또 중요하겠죠. 네.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는 삼성전자의 폴더블 그리고 또 플립 이쪽 포드입니다. 네. 앵커님은 아직 안 바꾸셨죠? 네, 뭐 네. 바꿀 이유가 없죠. 너무 아직도 멀쩡해서. 네. 아, F 예, 그래, 네, 그렇습니다. 아이폰, 네, 네. 그래서 당황했네요. 네, 예. 13 쓰고 있습니다. 네. 네. 교체 수요가 이제 조금 이제 대기하는 네, 이런 쪽인데 네. 일단 지금 이쪽을 봤을 때 그래도 전작에 비해서 많이 바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폴드를 쓰시는 분들이나 보게 되면 가운데 선이 있다. 네. 이거에 대해서 조금 왠지 걸리적거린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많이 개선된 걸로 나오기 시작하고요. 그런 쪽에서 배터리 특히 게임 좀 하게 되면 금방 배터리 뭐 광탈한다. 그렇죠. 네. 뭐 이런 쪽도 얘기하셨다 네. 보니까 이쪽을 많이 개선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더 뭐 화면 구성비나 좀 더 바뀌면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막상 가서 손으로 한번 쥐어봐야 되겠죠. 네, 그다음에 네. 또 변화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. 제가 또 아이폰은 빠르면 9월 6일 아니면 13일 네. 이때 이제 공개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이폰 이제 드디어 14입니다. 그래서 14. 네. 네.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또 이제 각각의 모델 4개죠. 근데 거기서 나오는 프로 모델부터는 노치라고 하는 또 카메라의 기능들, 네. 이제 튀어나온 것들, 이거 제거해서 그냥 펀치홀로 들어간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. 게다가 이번에 또 레벨업된 A16 네. 칩, 네. 이것도 탑재를 될 것이다. 그리고 또 카메라 기능도 과거보다 4,800만 화소까지 네. 나올 네. 것이다.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. 많이 하드웨어적으로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.
뭐 그리 어려운 영화들은 아닌데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는 느낌이 많이 들면서 심사숙고했습니다. 오늘 네. 어쨌든 시장은 그나마 뭐 혼조세지만 코스닥에서는 좀 상승을 켜고 있어서 이 정도는 우리 좀 관대하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위기요. 그러면 지금 뭐 모멘텀까지 찾기는 아무래도 경기가 좀 얼어붙는 분위기 때문에 네. 지갑을 그렇게 썩 꺼낼까?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죠. 그런 측면에서 업황에 대한 기대 부분보다는 관련해서 어떤 그 업체들의 어떤 수혜 같은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네, 그래서 일단은 많이 팔릴까라는 부분들은 이제 또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. 네. 그래서 가격을 얼만큼 경쟁력 있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소비자들의 저항들이 없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스무스하게 잘 팔리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. 네. 얘기로는 삼성 쪽은 동결 가능성이 높은데 네. 애플 쪽은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애플 쓰시는 분들은 애플만 쓰더라고요. 네. 네, 그래서 이런 선호도도 좀 차이가 있겠죠.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말씀하셨던 인플레이션 시대의 수요 위축 여부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또 부품주 같은 경우는 가격을 인상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대로 인상된 가격 쪽으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네. 이걸 원활하게 받아줄 수 있느냐 여부들도 하나의 수익성에서 중요한 부품사들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딱 하나씩만 꼽아보라고 하게 되면 애플 쪽은 그냥 LG노텍이죠. 네, 그렇죠. 카메라 기능 개선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높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또 KH바텍은 아무래도 힌지 관련된 쪽도 많이 개선됐을 것이다. 네. 한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변화 이런 것도 삼성 쪽의 폴더블 판매와 함께 연결이 될 것이다. 네, 이렇게 네.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.